안녕하십니까, 논문 가오입니다. 네, 조관입니다. 한 1년을 우려먹을 주제, 오늘은 무엇인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11월 8일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인가?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하우스 비엘 2. 또요? 또 내가 하우스 비엘 한 내가 한 달 이상 우려먹을 거라 얘기했죠. 하우스 비엘 하나의 화물, 두 개의 비엘. 뭐 하우스 비엘이 두 개나 나와요? 비엘이 두 개라고, 비엘이. 그래, 비엘이. 비엘이 두 개면. 저 하나의 조국, 두 개의 뭐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 중세 봉건시대에 네. 땅은 하나인데 소유권은 두 개다. 이런 거 뭐 공부했던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아래로부터의 소유권과 위로부터의 소유권. 없어요. 어디서 뭐 저런 걸 들어가지고. 경제사에 나오는데. 경제사? 자본주의 이행 논쟁 보고 나오는데. 뭐 경제. 그럼 나 경제학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이런 쪽에 경제학 공부한 사람과 이런 쪽에 경제학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의 토지, 두 개의 소유권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Anyway, 뭐 그런 것처럼 화물은 하나인데 비엘이 두 개가 발행됩니다. 왜 그러냐? 화주가 있어요. 네. 포워더가 이제 옆에 붙어 있잖아. 선적지 포워더가 있고 도착지 포워더가 있고. 이제 그 마스터 비엘하고 하우스 비엘 두 개를 얘기하는구나 이제. 그 옆에 선사가 있는데, 선적지 선사가 있고 도착지 선사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포워더가 비엘을 발행해서 하주한테 주는 거. 네. 또는 하주로부터 비엘을 받아서 물건을 내주는 거. 도착지에서. 저게 하우스 비엘. 하우스 비엘. 그러니까, 포워더가 비엘을 발행해서 하주를 주고, 하주가 그걸 받아서 저기 도착지를 보내가지고, 도착지에서 그걸 또 포워더를 줘서 물건을 찾는 거. 물건을 찾고. 이게 하우스 비엘입니다. 그러네. 선사가 포워더한테 주고, 포워더가 또 선사한테 반납하는 요 비엘이 마스터 비엘. 마스터 비엘. 그러니까 선사와 포워더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이게 마스터 비엘. 그러니까 저기 그 포워더가 지금 두 얼굴의 사나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포워더 없이 화주가 네. 직접 선사랑 거래를 하면 마스터 비엘. 마스터 비엘만 있고 하우스 비엘이 없지. 없죠. 그럼 하나의 화물, 하나의 비엘이 되는데. 포워더가 끼어드는 순간 하나의 화물, 두 개의 비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마스터 비엘 상의 슈퍼가 포워더죠. 그렇지. 그럼 하우스 비엘 상의 슈퍼는 하주가 되는 거고. 양달군자 들어보셨습니까? 양달군자.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 내가 나의 아호를 별양자에 다다를 달자, 볕이 다다라는 뜻의 양달 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양달. 그래서 양다리. 그래서 양다리 걸쳤습니다. 양다리 걸친다, 양달. 그 양다리 걸친다고. 양달. 우리 어릴 때는 양달, 음달이라 많이 말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양지, 음지라 하더라고. 양달, 음달 좀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였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양달, 군자, 양달이라고 내가 아호를 지었는데, 이제 양달 군자는 양상 군자에서 내가 따온 겁니다. 그 도둑놈? 도둑놈은 양상군자고, 네. 양달군자는 포워더다. 왜냐면 포워더는 하주에게는 운송인이 되고, 선사에게는 화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하주, 이렇게 보면 운송인. 그래서 양다리, 양달군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워더가 발행하는, 선사가 발행하는 예. 마스터 비엘, MBL 상의 슈퍼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슈퍼는 스핑커스 로지스틱스 COLTD OB OF 클레오 트레이딩. 그러니까 OB가 저기 뭐예요? OB 맥주. 올드보인가? OB 맥주가 아니고 On Behalf of. 아 그러니까 이 클레오 트레이딩을 대신해 가지고 스핑스 로지스틱스가
NBL상의 슈퍼가 된다 하는 얘기네요. 저 behalf, AL이 저기 무급이더라고. Behalf. Behalf? Behalf 하면 영국식인가? 모르겠어. 저는 behalf라고. 저는 behalf라고 하는 사람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NBL상의 슈퍼는 스핑크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스핑크스가 중요한 그리고 클레어 트레이딩은 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마스터 비율상에서는 계약 주체가 지금 스핑크스가 로지스틱스가 지금 선사로 계약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NBL상의 컨사인이 어떻게 되냐? 컨사인이는 스핑크스의 파트너가 되죠. 파트너가 되겠죠. 있는 피라미드 익스프레스. 아, 저기 피라미드가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그러면 저기 스핑크스가 피라미드의 자회사 아닌가? 이름만 봐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Anyway, 그래서 내가 스핑크스니까 파트너는 피라미드로 했어. 그러니까 피라미드만 많이 모으면 안 되죠. 그래서 NBL상에는 전부 다 슈퍼나 컨사인이나 다 포워드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또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슈퍼에는 항상 또 저렇게 항상은 아니지만 대체로 on behalf of 해가지고 클레어 트레이딩이라는 시라주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컨사인은 또 안 넣어주더라고. 왠지 아세요? 몰라요. 내가 어릴 때부터 항상 쯔니쉬로 가더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우스 BL, 하우스 BL은 스핑크스 로지스틱스가 이제 발행하는 BL이죠. 그렇죠. 저기에는 이제 시라주가 나오는 거야. 시라주가 나오고. 클레어 트레이딩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컨사인이는 파트라 인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수출상이 클레오고 수입상이 지금 파트라라는 얘기죠. 클레오 파트라. 그러네.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 화주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아봤는데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좀 하우스비에 발행한 스핑스 오리지널 스핑스한테 따져야 되죠. 그렇죠. 그럼 스핑스는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구상권을 선수한테 그러니까 구상권을 똑같은 거야. 하주가 비엘을 받아서 포딩을 주면 포딩은 자기 비엘 받아서 선사를 줬어. 물건 받아서 물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클레임을 쳐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예. 실물 했을 때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이렇게 클레임 치고 답이 오고 그게 아니라니까 아 귀찮다 니 빠져 내가 바로 얘기할게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선화증권에 들어가 있는 이제 국제 규범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로 클레임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 큐를 먹고 클레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서류로 봐야 알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네. 선수사가 발행하는 BL에는 슈퍼가 포워딩이고 포워딩이 BL을 발행하는 하우스 BL에는 슈퍼가 시다주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일이 점점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마스터 BL의 중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거는 마스터가 BL이 점점 중요성이 낮아져가면 하우스 BL이 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좋아야 중요성이 점점 낮아지겠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오.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네. 마스터 BL의 중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하나의 화물, 두 개의 BL이 나오는데 실제로 하주가 받는 BL은 하우스 BL이잖아요. 하우스 BL을 받죠. 예. 그래서 지금 저 스핑스 로직스가 되어 있는 저 마스터 BL은 형식상의 BL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하주는 하우스 BL 가지고 일을 다 한다고. 그래서 중요성이 안 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 그러면 요즘 점점 LC 비중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죠. 대기업 중심의 이런 무역이 아니고 이제 소품종 다품종 소량화물이 되면서 조그만한 업체들이 직접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LC를 안 하고 현금박치기라고 하는 TT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BL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거의 BL 저거는 거의 이제 어떤 증서에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뭐
권리정서가 어떻고 뭐 또 뭐지 뭐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물건 싫었다 돈 보내라 뭐 그 이런 수준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LC로 할 때도 하우스 비엘을 요구해서 LC를 쓸 수도 있으니까 뭐. 그 앞에 얘기했잖아. 하우스 비엘 그냥 하면 또 준다고. 하우스 비엘 발행 안 해도 마스터 비엘의 중요성이 점점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LC 거래가 주기 때문에 거의 뭐 화물 수치증 정도의 수준 밖으로 지금 안 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의 화물 두 개의 비엘이 되면서 요즘 점점 마스터 비엘의 중요성은 낮아지는데 사실은 또 꼭 그렇지도 않다. 뭐요? 왜냐하면 아까 조관이 얘기했던 어떤 그 담보성이 아무래도 하우스 비엘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하우스 입장에서 우리도 좀 불안하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대기업인 선사가 발행한 비엘을 받고 싶지 조그만 포드가 발행한 비엘을 받고 싶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누문카오님도 다 계획이 있었네요. 내가 항상 계획이 있단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